네, 투데이 마감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점을 만들고 나서 일단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장 막판의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모습들은 미국 선물 시장과 함께 보시는 게 제일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일단 S&P 500은 다시 한번 좀 낙폭을 줄이기를 하는데 우리 시장도 함께 갈수 있을지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도 서상형 팀장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침을 모르고 오후를 모르겠네요, 요즘에는. 좀 빠릅니다, 요즘에 변동성이요. 그쵸. 네, 시장 상황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네요. 일단 시장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제 계속적으로 요동을 치고 있는데 뭐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지난번에 엊그저께 목요일 날 네. 우리나라 뭐 사상 최대의 폭락을 했던 날장 초반만 하더라도 2% 넘게 상승 출발을 했어요. 예. 그때 당시 미증시가 낙폭을 엄청 키웠다가 낙폭을 살짝 줄이면서 마감을 했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6%가 뭐 이렇게 네. 큰 폭의 하락을 했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상승 출발합니다. 왜? 그 전날 이미 그 하락 요인들을 대부분 반영을 했고 네. 그다음에 장중에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상승 출발을 한건 맞아요. 그것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견조하게 좀잘 마감을 할 것이다,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9시 40분에 뉴욕 주지사가 한마디 하죠. 네.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 시간의 선물 자체도 한1% 이상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대체적으로 산 사람들은 다들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뉴욕주 주지사가 갑자기 미국에 우리가 모르는 수만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뭐 있을 만명 거야, 이상이다. 뭐 있다, 이런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서 S&P 500 지수 상승을 하던 1% 넘게 상승하던 S&P 500 시간의 선물이 하한가로 바로 직행해버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이제 완전히 패닉에 빠지죠. 그러면서 그날 뭐8% 넘게 급락을 했는데, 환율이 1,400원 그쵸. 환율도 근처다 그렇게 뭐예 튀어버리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단할 수 없는 문제지만, 일단 장 초반만 해도 예측 가능했던 상황들이었죠. 그렇지만 그날은 뭐, 하락 요인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래서 그 다음날 우리나라 주식시장 폭등을 했죠. 그 다음에 뭐, 오늘 볼까요?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 그6% 넘게 이렇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장 초반에 거의 7% 빠졌었죠. 네. 최저지수. 그러면 이 빠진 요인은 다른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 하락 요인,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장 초반만 해도 상승을 하다가 국제유가가 갑자기 밀리면서 국제유가 빠져버리니까 셰일 기업들의 고용 문제, 네, 그러면서 맞습니다. 실업률 예.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갑자기 4% 넘게 급락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면 그렇지만 우리나라 야간 선물 한2% 정도 하락에 그치는 등 견고했어요. 왜 그러냐면 국제유가의 흐름 자체가 뭐 근원물 같은 경우는 그날 이제 선물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었다는 점들을 인정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들에 의해서 뭐 배양 정책이 나오면 괜찮을 거다라는 것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반적으로 4% 넘게 빠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뭐 많이 빠져봐야 한 1, 2%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7시에 그쵸 2조 달러에 관련된 이게 부결이 된게 아니에요. 시청자분들도 이제 원래 60% 이상 나와야 잘 되는데, 생각해 예.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2조 달러에 대해서 이거를 표결에 붙인 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이 표결을 할까 말까 이거에 대한 표결인 거죠. 네. 그게 60표가 나왔는데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47대 표결 47로. 자체도 안된 네.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죠. 야, 이거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거래요. 이게 공화당의 안건을 보면 대기업들 위주로 위조. 완전히 돈을 퍼붓는 거였거든요.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건 조금 실물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대기업도 대기업이지만 고용시장의 문제, 그러니까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없다. 너무 적다. 두 번째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게 코로나 이슈인데 그와 관련된 그 예산이 거의 없다. 이거 니네들 뭐 하자는 거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표결 자체도 왜 그러냐면 이게 표결을 한번 들어가게 되면 좀 문제가 좀 커지거든요. 이게 그러다가 통과 안 되면 여러 어떡해? 가지 예. 문제점들이 좀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해가지고 이제 47명이 전부 다 반대를 했고 그다음에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제 저쪽 그 코로나 확진자가 있어가지고 참석도 못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47명 동수로 됐었는데 자 문제는 이게
그리고 나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뭐 7% 가까이 급락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때부터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해요. 낙폭 축소하면서. 왜 올라가냐면 트럼프는 이 근처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거 잘 통과될 거야. 네, 무너지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가 될 거야. 됐어. 뭐 이런 식의 뭐 반론을 하면서 낙폭 축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제유가 또한 이때만 해도 뭐 3% 4% 막 급락을 하고 있던 국제유가가 이때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서 낙폭 축소하는 모습. 쭉쭉쭉쭉 마이너스 3%. 이때까지면 괜찮았죠. 네. 그렇죠. 좀 더 올라가서 마이너스 한 1%나 이 정도에 끝나주면 종목 상승하는 종목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랬었는데 갑자기 네. 또 매물이 나오죠. 매물이 나오는 요인은 미래의 불확실한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 증시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얼마나 지금 주말 동안에 15,000명 증가했어요. 3만 명이 넘어버렸죠. 3만 4천 명 지금 뭐 이런 식으로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 첫째. 그 다음에 야 이거 통과 안 될 수도 있지 않냐. 어떻게 판단을 못해. 그래서 일단은 발을 빼는 모습 이것 때문에 매물이 좀 줄어들면서 상승분을 좀 반납을 했고요. 3시 반에 이제 우리나라의 회사가 이제 여러 기자회견도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부담감 뭐 이런 것들도 좀 있고 그러면서 매물이 좀 나오는. 근데 이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오늘 시장을 마감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냐면 전체적으로 지난주 후반부터 미증시가 급등락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에 굴하지 않고 낙폭을 좀 축소하거나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하면서 낙폭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모습을 좀 보였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장중에 계속적으로 미국발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서 시장을 요동치게 만드는 게 문제인 거죠. 미국에 의해서 지금 현재 모든 것들이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모든 눈은 유럽도 유럽이지만 미국 쪽에 지금 현재 소매 상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닫았기 네. 때문에 실업률이 급증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는 대부분 다 웨이트레스나 이런 사람들이 서비스 쪽 서비스를 네. 받아서 오는데 이게 다 멈췄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 그 일단은 고용을 못 하거든요. 이제 그 사람들의 흐름만 봐도 그 다음에 쉘 기업들의 대체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들 그것 때문에 해고 이런 것들이 급증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고용시장 나쁜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이 부분이 확산이 될까봐 여러 가지 다른 쪽으로 거기에 대한 부담감 있고 이게 또 경기 침체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그래서 민주당의 안건처럼 뭘 얘기하는지 네. 모르겠지만 네,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확산이 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 보다 직접적으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안건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렇죠. 거의 네. 대부분 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렇지만 해외 시장시 자체가 미국 정치인들의 발언 하나하나에 네, 휘둘리는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네. 왜 그러냐면 그만큼 미국 경제가 크고 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소비가 멈춰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우리나라 대미 수출이 급감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나마 다행인 거는 중국 쪽이 이제 돌아서기 시작했기 때문에 중국에 이제 그 확진자가 안 생기고 유입되는 거 빼놓고는 공장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했고 뭐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전반적으로 시간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때까지 버티냐 못 버티냐. 그렇죠. 그리고 이게 장기화가 안 되고 치료제가 빨리 나와서 전반적으로 공포 심리가 약화되고 그걸 뭐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좀 활성화되는 그 시점을 기다려야죠. 네. 그 버틸 수 있는 시간을 얼마나 빠르게 지금 정부 쪽에서 좀 주느냐의 부분을 좀 많이 최근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 시장 내에서 엇갈린 반응 그리고 좀 실망감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재 동시효과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단은 좀 5% 정도의 하락세 코스피는 요 정도 요기에서 좀 마감 결과 과를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S&P 선물 지수를 보거나 현재 나스닥 선물 지수를 봤을 때는 좀 힘을 더 내려는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시장 상황 이렇습니다. 마감 결과 잠시 알려드리고요. 자, 내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